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음이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상황 속에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 속에서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될 것인지, 어떤 교회에 다닐 것인지 선택의 순간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들 속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맞물려 갈까요? 이러한 의문의 해결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성경을 통해 르호보암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지혜로운 아버지 솔로몬 왕에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여러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선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르호보암 왕은 왕위에 오르자 백성들이 찾아와 첫 번째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고된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청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지혜로운 조언보다 어린 사람들의 조언을 따릅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가한 멍에를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무거운 멍에를 더 무겁게 할 뿐 아니라 채찍 대신 더 아픈 전갈로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르호보암의 권력에 대한 오해와 자만에 빠져 하나님의 공동체인 백성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악한 말로 인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백성들은 분노합니다. 그들은 왕에 대한 신뢰를 잃고 결국은 르호보암을 떠나 여로보암을 따르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은 그의 왕국을 둘로 나누게 되고 이스라엘을 약화시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도자는 일상생활에서의 선택에서도 우리의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그 결과는 우리뿐 아니라
주변 사람, 심지어 전체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이런 누어범의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5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 그 자체로는 비판받을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전한 대로 하나님은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이스라엘 분열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완성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또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다시 말해 르호보암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어리석은 결정을 했지만 그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죄까지도 아우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신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를 경험합니까?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을 들어주기는 커녕 더 강압적으로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고 급기야 다윗 왕과 자신들과 아무 상관없다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성읍에서 하는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릅니다. 이것은 그들만큼은 누구보다 다윗의 언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과 집착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르호보암의 선택은 그 자체로 문제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나라가 분열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찾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무력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무모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는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만 믿고 행동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르호보암의 무모한 계획까지도 막으시며 스마야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전쟁을 위해 올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에게 더 큰 재앙을 막아주는 은혜입니다. 르호보암의 이러한 무모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마야를 통해 분명히 경고하시고 그 무모한 계획을 따라 더 큰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삶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의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나라를 잃고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과 또 지혜를 의존할 때 어떤 위험과 재앙이 따라오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무모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스마야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또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삶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무모한 행동과 선택은 결국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의지를 찾아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르호보암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어떻게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도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무모한 계획을 막아 더 큰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렇게 르호보암 왕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리고 인간의 선택과 행동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르호보암 왕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힘과 지혜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 결과 큰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스마야를 선지자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그의 은혜와 궁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르호보암 왕의 삶을 통해 주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믿는다면서도 얼마나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존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작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